미즈노 남부쿠의 상법수신록에 운명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수년간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했을 때 큰 괴로움이 있었죠.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서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죠.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루저라는 것을 보았어요.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리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죠. 상을 보아 기흉을 판단하면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죠.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다소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어요.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어요.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어요.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졌죠. 오랜 지령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잘 살고 못하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이에요. 이를 깨달은 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았죠. 다만 하루에 보리밥 세 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세 잔으로 그 양을 정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식을 줄였죠. 세상에 큰 뜻을 품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지죠.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해요. 해가 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돌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죠.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마음가짐이 같을 수 없죠.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죠.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이죠.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거죠.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죠.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에요.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이것은 기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해요.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르죠.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죠. 늦잠은 빈곤과 단명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상적인 식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에 관해서는 자기 정신이 기본이므로 음식물의 분량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날마다의 식사 분량이 일정해지면 비로소 그 정신도 자연히 안정되어요. 평정한 마음에는 재난이 닥치지 않아요. 사람이 귀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는 것은 한결같이 음식물의 신종 여하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심기를 기본으로 함으로 입신 출세하려고 뜻하는 자는 우선 식사를 줄이고 또 날마다의 분량을 엄중히 정해 놓아야 해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신 출세를 해요. 식사 분량의 한도보다 적게 먹는 사람은 그의 상응한 복을 받고 장수하며 노년에는 기래요.
소식으로 분량을 엄중히 지키는 사람은 비록 빈하게 상이라도 상당한 복을 받고 장수해요. 식사의 분량 한도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비록 상이 좋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하며 한평생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노년에는 흉해요. 부잣집의 주인이 만일 내식, 폭식이면 그 가독은 길지 못해요. 하루 세끼 식사가 똑같지 못하고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심신이 아직 부정한 것이죠. 부인이 대식하면 남편을 이기는 상극이요. 부부의 인연이 변화해요. 항상 대식하고도 차차로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식사로 인하여 병을 얻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신체가 강건한 사람이라도 항상 대주 대식을 하면 혈색이 쇠퇴해서 발전할 기운을 잃고 출세하기는 어렵게 되어요. 그 수입, 지위, 신분 따위에 비해서 조식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뱅이의 상일지라도 상당한 복을 받고 또 수명도 받아서 노년기에 기락이 마련이에요. 햇것이나 풋것 같은 음식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무리 인상에는 복이 있더라도 산재를 하고 가정을 망치게 되어요. 더구나 가난뱅이는 덕이 어디로 사라져서 행방불명이 되어요. 미식가는 한 평생 발전하지 못해요. 번장하는 곳에서는 미미육식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생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 마음이 어느덧 오만불손해지고 드디어는 악하게 되어요. 그러나 항상 조식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스스로 안전하고 따라서 악심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식사를 엄중히 일정하게 먹는 사람은 비록 현재의 운이 나쁘더라도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식사를 일정하게 정해놓은 사람은 몸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바라는 일이 성취되며 스스로 올바르고 성실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덕이죠. 또 식사를 한정하는 자는 뜻이 있으며 마음도 엄중해요. 따라서 그 신체도 엄중하죠. 소식하더라도 식사를 일정하지 않게 먹는 사람은 반드시 다병이에요. 식사의 분량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은 인상이 좋더라도 흉하게 되어요. 이런 사람은 일이 안정되지 않고 거의 다 되어가던 일도 그만 무너져버려요. 식사 분량이 일정한 사람의 경우 저절로 그 분량이 흐트러지면 틀림없이 흉사의 전조이므로 속히 엄중한 정량을 정해놓아야 해요. 식사 분량이 흐트러져서 고르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엄중한 듯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엄중하지 않고 반드시 겉면을 치장하는 격이죠. 이상 미즈노 남복후 관상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어요.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